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통신제약에 대학 중인 13학번 이강민입니다. 힘겨운 20 끝에 대학에 들어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전부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좋은 학점을 받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처럼 좋은 학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학점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점 관리를 시작하지조차 않거나 아니면은 고학년 때 되어서야 낮은 학점 때문에 후회하게 되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새내기 때부터 학점 관리를 위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절반은 성공하셨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면서 총 7번의 학점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만족스러워할 학점도 있었지만 다시는 받고 싶지 않았던 학점도 있었죠. 이 영상을 촬영을 부탁받으면서 저 스스로 제가 좋은 학점을 받았을 때와 나쁜 학점을 받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요, 바로 저의 평소 습관이 제가 나쁜 학점을 받았을 때와 좋은 학점을 받았을 때 많이 달랐다는 것이죠.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해보도록 하죠. 사실 대학교에서 좋은 학점을 받는 거에 그렇게 대단한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때처럼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거 맞죠?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 학교 들어와서 고등학교 때 했던 것만큼 공부하고 계십니까? 제가 장담 건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하던 공부량의 절반, 아니면 그 절반의 절반도 제대로 하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게 된 걸까요? 사실 새내기 입장에서 각종 오락거리나 행사의 유혹을 뿌리치고 공부에 집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저학년들의 학점이 고학년들의 학점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새내기들과 같이 듣는 수업에 한해서는 그들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험 때만 열심히 하게 된다고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저 역시도 저학년 때는 벼락치기의 매력에 빠져서 시험 기간 하루 이틀 정도는 잠 안 자고 공부하기 일쑤였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에만 공부해도 A+를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어떤 과목은 하루 전에 공부한 걸로는 B도 간신히 받을 수 있었던 정도였죠. 적당히 좋은 학점을 받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벼락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아마 석차로 중간 정도의 석차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기 때문에 벼락치기는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수업 듣기 전에 예습하고, 수업 열심히 듣고, 수업 듣고 나서 복습하고. 말은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이걸 다 실천하기에는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 활동도 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미팅도 해야 되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이 바로 습관을 잘 기르는 겁니다. 이제 새내기가 되신 여러분들, 대학생활은 만족스럽게 하고 계신가요? 대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처럼 여러분들을 통제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를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힘들 때 한번 수업을 빠지게 되면 쭉 빠지게 되고, 과제를 한번 하기 싫어서 안 하게 된다면 그 다음 과제도 안 하게 되기 쉽죠. 이렇게 한번 잘못 들인 습관은 여러분들의 학점을 조금씩 갉아먹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가져야 될 습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이 수업에 빠짐없이 전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 역시도 과음 때문에 뻗어가지고 다음날 수업에 가기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저는 무조건 그 다음날 수업에는 참석하곤 했습니다. 단순히 출석 체크를 위해서가 아니라 출석 체크를 하지 않는 수업에 대해서도 말이죠. 왜 그랬냐 하면은 한 번이라도 수업을 빠지게 된다면 그 다음 수업에도 계속 관성처럼 빠지게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실제로 수업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출석에 빠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빠지게 되고요. 꾸준히 출석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수업에 나오시곤 합니다. 그리고 학점을 잘 받는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죠. 수업에 나가서 출석을 해도 수업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수업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수업 내용을 귀 익혀만 두는 것만으로도 시험 공부할 때큰 도움이 되거든요. 백지 상태에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시험 공부를 하는 거랑 단편적인 단어라도 알고 시험 공부를 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로 시험 공부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제를 빠짐없이 하는 겁니다. 교양 수업의 경우에는 과제가 과제로서만 시험 성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공계열 전공 수업의 경우에는 과제 숙제 자체가 시험 공부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을 안 하고 지내다가 시험이 되어서야 다시 과제를 풀게 되는 웃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왕 과제를 풀게 될 거라면 미리미리 과제를 풀어서 과제 점수도 받고 시험 대비도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미리미리 공부를 해둔다면 시험 기간에 더 많은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도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업을 빠짐없이 참석하기, 그리고 과제 빠짐없이 하기는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하기 힘듭니다. 최악의 경우에 시험 기간에 아프기라도 한다면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했든 아니면은 벼락치기를 위해서 밤을 새든 좋은 성적으로 받기는 힘들게 되죠. 이렇게 시험을 한번 망치고 나서 다음 시험에 만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수업의 경우에는 다음 시험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프지 말고 건강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0대 초반 황금기에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려면 바로 그때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대학교에 오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풀어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업 듣기, 과제 잘하기, 건강 챙기기. 이세 개는 수업 예습, 복습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습관들만 미리미리 들여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점 반드시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